내 딸이니까! 뭐? 네 딸이야. 내 딸이고. 남태웅 네 딸이라고. 어디서 헛소리야? 헛소리 아닌 건 이 사람이 잘 압니다. 남태웅, 남태웅 네 딸이라는 거 그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. 입 다물어. 무슨 짓이야? 상대할 거 없어. 들어가. 이 사람한테 할 얘기 남았습니다. 우리 남검사 출세하는 것 같으니까 벼랑간 욕심이 생기디? 내가 그토록 알아듣게 얘기를 했건만 얼마 만에 나타나선 한단 소리가 뭐?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을 해? 우리 누나 거짓말 안 합니다. 애가 태어나든 말든 상관하던 개자식이 누군가 있는데, 야,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. 닥쳐. 우리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데. 이성 못나?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넌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었어. 내 아들 몸에서 손 떼라고. 두 번 다시 우리 누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. 그땐 저도 안 참습니다. 나한테 덤빌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누나 입 단속을 해. 다시 헛소리 못하게. 소리 살리겠다는 대답 듣기 전엔 입 담을 생각 없습니다. 거머리 같은 거.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. 전 답을 들어야겠습니다. 가자. 저게 다 무슨 소리야? 아니지? 아니죠, 그럼. 아니라고요.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걸로 만들면 그만이야. 걱정하지 마. 입당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. 나쁜 건. 어쨌거나 엄마가 다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넌 잊어버려. 아직 밤엔 쌀쌀해. 따뜻하게 입고 다녀. 소리, 네 딸이야. 남태영 네 딸이라고. 아니,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절대 그럴 리 없어. 우민영 어디로 깜쪽같이 사라졌나 했더니 폭탄을 만들고 있었어? 이게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정치는 시작도 못해보는 건데. 들어가도 돼요? 나가. 이거 어떡할까요? 여태 퇴근도 못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. 대표님이랑 협상하려고. 협상? 저 호텔 회원권 하나 갖고 싶은데. 네 이종사촌 김정임.
안경선을 어떻게 깜쪽같이 김정임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한지 차근히 하나씩 짚어볼까? 아, 그야 대표님이 시키시는 대로. 내가? 내가 죽은 김정임을 산사람으로 만들자고 했었나? 아 그러니까 그게 유광미 당신이 다 한 짓이잖아. 안경선을 김정임으로 만든 것도 요양원에 보낸 것도 지구대 앞에서 다시 끌고 온 것도 아니야? 한 번만 더 까불어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머릿속에서 만든 걸로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. 애 아빠 누구야? 없어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애 아빠 누구야? 네 딸이니까! 네 딸이야. 내 딸이고. 바보같이 누나 혼자 다 떠안고 있었던 거야? 왜 벌써 일어났어? 몰라.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길래 그냥 일어나 버렸어. 눈이 왜 번쩍 떠져? 밤낮 잠 못 자러 결결대면서. 이거 뭐 하는 거야? 맨날 사 먹는 밥 지겨워서 반찬 몇 가지 갖다 놓고 밥만 데워서 먹으려고. 이 반찬 안 해서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? 안 먹어도 배불러서 괜찮아. 안 먹는데 배가 왜 불러? 그러게.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.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.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프면은 입맛은 없어도 잠은 쏟아지지. 아 맞다, 연애! 연애? 우리 연애할 때 그랬잖아. 기억 안 나 당신? 무슨 약 먹은 사람들처럼 정신이 뚜렷해가지고는 안 먹고 안 자고 얼마나 싸돌아댕겼어. 지환이 안 돼. 갑자기? 네, 백종입니다. 전화 끊고 대답부터 해. 예, 회장님. 회장님? 아니요, 오늘 당직 아닌데요. 식사 초대요? 식사 초대? 우린? 우리도 그래? 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뭔 소리야? 간다 그래. 응? 네 아빠 출세길 열릴지도 모르는데 간다 그래 빨랑. 집에서요? 저녁에 오라 그랬어. 저는 호텔에서 식사할까 했는데요.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해서 밖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? 생명의 은인을 불러다 놓고서는 밖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? 호텔 식사가 얼만데요, 아버님?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그저 쌀밥에다가 소고기국, 갈비찜, 그리고... 야, 태야.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야지? 잡채 좀 하고 고추전이랑 버섯전 좀 부칠까요? 아, 그래. 전 좀 말이야. 몇 가지 얌전하게. 그래가지고 골고루 좀 먹게 해라. 네. 그리고 저 태영이 너 일찍 들어와. 넌 뭔 생각을 그랬기 하냐? 예? 종이도 오라고 그랬으니까 시간 변화. 아, 예.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어. 이 결혼을 서둘러야 내조를 받아가면서 정치를 해야지. 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. 나 안 그래도 생각 중인데요. 저 주홍이 어떠세요? 보는 눈이 있네. 틀림없는 내 손자다. 이 하래미가 멍석 깔아줄 테니까 잘해봐. 예. 제가 장 볼게요, 어머니. 바쁘실 텐데 저한테 맡겨주세요.